러셀 웨스트브룩은 완전 다시 태어났어. 사실 휴스턴 로켓스가 클린트 카펠라를 트레이드하면서 얘네들이 진짜 완전 스몰볼과 통계에 입각한 그런 팀으로 바꿨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갸우뚱했지. 왜냐면은 과연 이게 먹힐 수 있는 전술인가,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상대팀한테 스페이싱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가서도 계속 먹힐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결과가 좋아. 그 지금까지 결과가 좋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러셀 웨스트브룩의 플레잉 스타일이 바뀐 거야. 여러 가지 지표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 러셀 웨스트브룩은 3점 슛이 정말 좋지 않은 선수였는데 이제는 아예 3점을 안 던지기 시작했지. 그래서 평균 한 경기당 3점 슛을 던지는 게 한 5개 정도 던졌다면 지금 한 2, 3개 정도 던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으로써 러셀 웨스트브룩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달은 것 같고, 더군다나 이 스몰볼에서 러셀 웨스트브룩이 왜 더 돋보이냐면, 러셀 웨스트브룩은 이 여느 느바 가드들 중에서 돌파를 가장 잘하는 선수야. 정말 그렇게 크지 않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단하게 이 돌파를 해가지고 이 골 밑에서 마무리하는 능력이 과연 진짜 리그 탑 가드 중 하나인데, 지금 클린트 카펠라가 트레이드를 되면서 사실 이 골밑이 완전히 비었지. 그래서 돌파를 하기가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계속 득점을 많이 하고 진짜 골밑에서 득점하는 득점 수가 정말 많이 높아졌는데, 샥이랑 비교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골밑 득점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 그래서 어쨌든 러셀 웨스트브룩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본인의 플레잉 스타일을 찾았는데, 사실 이번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랑 했을 때 플레잉 스타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본인의 성질머리 때문에 또 한번 뭐 사고 아닌 사고를 쳤지. 괜히 수비수를 어깨로 쳐가지고 그 다음에 지가 승질을 내고 테크니컬 파울을 당하고 워리어스 벤치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고, 클레이 탐슨이 도대체 왜 화났냐고 그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가 화가 난 선수야. 그러다 보니까 테크니컬 파울도 지금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게 그냥 정규 시즌에는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이게 플레이오프 때 테크니컬 파워를 많이 받으면은 결국에는 이게 누적이 되고 중요한 경기에 못 나오게 되고, 과연 그럼 이건 팀한테 엄청나게 큰 손해거든. 그러니까 러셀 웨스트브룩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는 흘러가고 있는데, 이 본인의 어떤 그 감정과 이 성질머리를 죽이지 않으면은 휴스턴 로켓스는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우승을 하기까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 휴스턴 로켓스가 스몰볼을 마음먹고 하기로 시작한 다음부터 이게 과연 나는 아직도 플레이오프 가가지고 또 먹힐지는 모르겠어. 왜냐면은 플레이오프 가면은 사실 속공이 줄어들고 하프코트 농구를 많이 하면서 지공을 많이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면은 경기 속도가 느려지고 수비도 빡세지고, 그러다 보면은 휴스턴 로켓스가 지향하는 이 농구가 많이 안 먹힐 수도 있거든. 어쨌든 그래서 휴스턴 로켓스가 클린트 카펠라를 트레이드한 이유가, 서부에서는 사실 클린트 카펠라가 그닥 엘리트 센터가 아니거든. 앤서니 데이비스한테도 밀리고 고베어한테도 밀리고 요키치한테도 밀리고, 그러니까 사실 클린트 카펠라를 통해서 득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네들이 서부에서 1, 2위를 다루고 있는 이 가드진 하든과 러셀 웨스트브룩한테 몰빵을 해주겠다는 거지. 걔네를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경기를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클린트 카펠라를 보내는 게 그닥 나쁜 초이스는 아니고, 실제로도 미국 언론에서도 그건 잘한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Do you think that they have enough to win a championship? Listen, I'm going to say this. I've been very critical of Mike D'Antoni and Daryl Morey, but they are on to something. I'm telling you, they are on to something. I went to 2 games. I live in Houston, Texas. I went to the Utah Jazz game that they should have won. I went to the Boston. And that was without Russ, right? The Utah Jazz game was without Russ? No, it was with Russ. Okay. I went to the last game that they played before the All-Star break, when they played a tough Boston Celtics team, and I wanted to see it. And what they're doing over there offensively is brilliant. They're spacing the court, and they're saying, hey, we have 2 former MVPs in their prime. Stop them. And they can't. James Harden went for 40, and Russell Westbrook went for 38. And guess what? Russell Westbrook now has 270 points in the paint in his last 11 games. The last person to do that was Shaquille O'Neal. And I was more impressed by their defensive energy, by the way. I'm telling you, they're playing with a different type of swag. You could feel the energy. At first, I was like, I don't know, but it's dangerous, because it's like, okay, stop James or Russ. You can't stop. Do you think they're title contenders?
I wouldn't be surprised if they make it to the finals. I would not. I'm telling you. 클린트 카펠라 입장에서도 제임스 하든한테 받아먹던 걸 애틀랜타 가가지고 트레이 형한테 받아먹으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을 거고 본인한테도 더 좋은 기회일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휴스턴 로켓츠는 사실 업계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그런 움직임을 했고 이게 뚜껑을 까보니까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얘네는 지금 가지고 있는 팀의 구성원으로 가지고 최대한 잘할 수 있을 움직임은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좋고 러셀 웨스트브룩도 다시 태어나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고 일단 휴스턴 로켓츠는 지금 분위기는 좋은데 나는 아직까지도 사실 우승은 힘들 것 같아. 우승은 힘들 것 같지만 어쨌든 이 스포츠 팀이라는 게 매일매일 그냥 좀 더 어떻게 잘해볼까라고 하는 게 그 기준으로 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스턴 로켓츠가 잘 선택을 한 것 같더라고. 어쨌든 오늘은 성질머리 있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다시 태어난 상황과 얘네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Peace.